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 할당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요. 철강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장 초반에 비하면 좀 다소 약화된 흐름인데 최근 철강주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살짝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요. 이번 재료 철강주의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당연히 철강주의 뭐 호재성 뉴스입니다. 살펴볼까요? 네, 일단 철강주 상승에 좋은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뭐 내용 잠깐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. 이제 그 한국하고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철강하고 알루미늄 제품을 그 수입 할당제인 그 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 철강을 수입하는 그 미국 기업들이 미국산 철강 제품의 질이라든가 양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 해당 품목에 대한 쿼터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. 일단 지난 3월이죠. 그 3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수입 철강에 대해서 25%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10%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었고요. 이후에 그 5월에 한국하고 유럽연합 그리고 아르헨티나, 브라질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제외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율 관세를 이제 좀 면제를 받는 대신에 2015년에서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%로 이제 쿼터 제한을 수용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. 하지만 그 미국의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업체들이 철강제 부족 같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일부 수입산 철강 품목에 대해서 그 쿼터 예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쿼터를 한마디로 뭐 완전히 뭐 없애주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. 뭐 부족이 있었을 때 한해서 수출 물량을 조금 늘릴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일단 뭐 주가는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. 철강 대장주죠.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한 2%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장중 소식에 한 3% 정도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었었고요. 포스코 지정 판매점인 뭐 문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좀 16% 이상 좀 큰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철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그 철강주를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점이 생기는데 일단 그 중소형 철강주들 오늘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은요. 문배 철강이라든가 뭐 부국 철강, 대동 스틸, 사면 철강 뭐 이런 부분들 주가를 보시면 관세가 부과됐었던 3월 8일 이후로 주가를 보면 오히려 현재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중소형 철강주들 대부분이 그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네. 예, 미국 관세 관련한 이슈에는 오히려 좀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대부분 이제 그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북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 관세 관련한 이슈에는 좀 이슈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관세라든가 그 쿼터 축소로 상승하는 거라면 상단 매물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손절 물량이라든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. 현재 상승에서 좀 중소형주를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그리고 그 대형주를 한번 보면 네네. 포스코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로 오른 게 없고요. 3월부터 현재 주가가 한 20%가량 좀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전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2002년이죠. 2002년 3월에 부시 대통령 때도요. 철강 제품의 8%에서 30% 정도의 관세를 우리나라에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이후로 이제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보복 조치를 좀 경고를 했었고 뭐 여러 국가가 WTO에 이제 제소를 하면서 2003년 12월에 이제 철회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네. 이 시기 주가를 포스코하고 그 동국제약 그 현대주차 제철의 주가를 보면 3, 4 모두 다 상승을 해 있었습니다. 이걸로 알 수 있듯이 어차피 그 철강 업종의 주가는 무역 분쟁이라든가 수입 규제 이런 이슈보다는 글로벌 철강 수급이라든가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결론을 드리자 그러면 무역 분쟁 이슈로 철강 대형주들은 현재까지 과도한 하락이 있었습니다. 오늘 쿼터 축소로 뭐 일부 상승을 좀 해주고는 있지만 글로벌 철강 수급이라든가 가격 부분에 대한 이슈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건데 네.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후판 가격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중국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경제 성장 의존도가 좀 강해지면서요. 중국 정책으로 인한 철강 수요가 좀 증가를 할 것 같지만 공급이 사실 지속적으로 좀 감소할 전망입니다. 네. 중국의 환경 규제가 계속되고 있죠.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설비 가동을 추가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공급은 조금 감소가 되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. 그렇게 되면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
한마디로 현재 낙폭은 좀 과도하지만 이번 이슈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 수입 규제라든가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한 매수보다는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무역 이슈보다는 오히려 가격이나 공급 부족, 뭐 수요 증가 이런 측면에서 더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접근 시점으로는 어떻습니까? 매수 시점이요? 지금 매수 시점으로는 좋아 보입니다. 사실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차트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고요. 사실 수급 부분도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수급 부분도 좀 탄탄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. 게다가 주가 하락 자체도 조금 이제 좀 과한 편이라서 매수 시기도 지금 정도면 괜찮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